맥주, 와인, 막걸리 맞죠? 브랜드들이 캠핑 퀴즈죠. 거의 1일 1닭발? 네. 장원장님 틀려주시죠. 약간 장원장님 약간 뿌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김진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이수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이인재입니다. 우선은 절대 무엇을 안 먹을까? 절대 무엇을 안 할까? 궁금해가지고 준비해봤는데요.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거죠. 건강. 먹는. 승리하고 그래. 왜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? 잠깐 위스키 제외한 주류는 안 먹고 위스키만? 내가 봤는데 와인 먹던데? 위스키 제외한 주류를 먹고 먹고요. 위스키만 안 먹네. 그게 건강을 위해서?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고 도움이 안 받는 느낌에서 맛있는 거 안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? 안 맞더니 뭐 어떻게 돼요? 숙취도 너무 심하고 상태도 빨리 안 좋아지고 다른 술은 다 잘 맞으시고 다른 거는 거의 잘 맞는데 뭐가 있죠? 맥주, 와인, 막걸리 그렇죠. 브랜드도 있고 캡틴 큐 드시고 또 안 드신다. 건강을 위해서. 아니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고요. 제가 매운 건 진짜 잘 먹거든요. 극단적 매운맛 거의 뭐 1일 1닭발 하고 막 간 거는 먹으면 입이 너무 텁텁해요. 설탕으로 뭐 돼 있는 류는 이건 뭐예요? 마르시한 거는? 아, 매운 건데 마라탕 요즘 유행하잖아. 난 그것도 너무 좋더라. 나는 촌스러운 거 되게 유행하잖아. 저 맛있어. 짜장면 좋아해. 좋아해. 뭐 이렇게 역시 저희 이씨 집안은 이렇게 비타민 메이크세요? 아니 나 비타민 진짜 많아. 비타민 D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효모 들어있고 아리나민 아로나민 그 그게 카피예요. 홍삼 먹고 유산균 먹고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걸 챙겨 먹게 되고 이건 이 원장님한테 배운 건데 살을 한번 이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빼고 나타나셔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랬죠. 12시간만 금식하셨나 그때? 전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 먹었어요. 1일 1식이 네, 원래 그렇게 근데 저녁을 엄청 드셨어요. 고기를 막 마음대로 드셨네요. 저도 그거 약간 따라해서 점심은 샐러드를 먹거든요. 이 원장님이랑 저랑 샐러드 먹죠 우리. 네. 장원장님도 샐러드 드시죠. 약간 장원장님 약간 부신 것 같아요. 지금 같이 하는 거 맞지? 하는 거 맞지? 장원장님, 김진호 원장님 20번 영양제 아닌가요? 30대를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나니까 친구들이 영양제 약간 초코올릭이 생기더라고요. 하루에 15달 이렇게 먹는 친구들을 봐가지고 저는 유산균이랑 비타민은 가끔 있을 때 먹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건 솔직히 비타민은 먹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는 건 없잖아요. 근데 유산균은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D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딴 거는 다 보충이 되는데요. D는 좀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멀티비타민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. C나 사실 먹는 걸로 웬만큼 나머지는 다 커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버돼서 나쁠 것도 있나요? 이거는? 뭐 지원성 아니에요. ABEK가 우리 의사 배울 때 저는 그 병신은 물에 빠질까요? BC는 수용성. 이거 하시지 않으세요? 역병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. 헬스장에 가서 누가 이제 뒤에서 스틱질을 해야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죽일 거야? 이수 원장님은 저는 담배 끊으신 건 어디까지 간다? 네, 끊었어요. 네, 담배 꽤 폈었거든요. 네, 네. 네. 피기 생겼는데 아 진짜요? 제가 고등학생 때문에 끊었는데 그 담배술 중에는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? 저는 담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혀가 입이 텁텁해지는 게 너무 그렇고 또 주머니도 너무 더러워지고 막 손에서 냄새 나고 또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하는데 제가 피부에 좀 이상하고 그래서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점점 좋아지고 사실은 술도 담배도 A급 발암물질인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된 거는 너무 맛이 없어 술이 네, 너무 맛이 없어 진짜 이해를 못했어. 근데 딱 하나 있어요. 탄수는 먹고 고량주는 먼저 잠시만 내 피부 보습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. 피부 너무 좋으시지 않나요? 애기 피부 수분 관리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그 기본적인 그 수분 크림들 중에 되게 이제 저자극성 이런 것들만 사용하고 있는데 뭐 써요? 이제 좀 피지오겔 같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건강, 마음 저는 저희 쪽은 아니에요. 제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원장님은 김진호 원장님. 저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 나이 때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. 저 이분 나이 때는 진짜 마라샹 거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.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술 안 먹으면 사실 낄 수가 없는 게 많은데 지금은 저 혼자 콜라 먹어도 이제 문화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.
콜라 먹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팁은 콜라 먹으면 사이다 먹어야 돼, 솔직히. 왜냐면 그들이 취했을 때 콜라는 너무 무서워.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시는 이 원장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침마다 PT를 맨날 하시니까 이런 거 먹거나 할 때 그 만화 원피스에 보면 흰수염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나쁘지 않잖아. 의사들이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주제 한번 살펴봤는데요. 다음번에도 또 한번 저희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